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닥은 어쨌든 상승으로 말아 올렸고 코스피도 마지막에 막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지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코스피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야당 쪽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관련된 이야기들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윤진 팀장님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개장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 관련된 얘기인데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 좀 많이 부진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등락폭을 보면 확실히 코스닥이 뭐 부진하기는 합니다. 대외적인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신뢰 부진 이것도 문제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기업 만큼 실적이 중소형주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품 공급사 역할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뒤후에 차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가격 괴리가 굉장히 커진 만큼 좁히기 과정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 나오는 시기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래대금의 회복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먼저 거래량, 거래대금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추세적인 반등을 할 거니까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반드시 거래대금이 동반돼야 진짜 반등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시업황과 연관지어서 이제 업종 하나를 보자면 이제 항공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용 부담적인 측면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어쨌든 강세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죠. 또 국제 유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항공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크게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추석 연휴에 더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10월에 초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게 되고요. 해외 여행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4분기부터 항공주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은 거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항공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진입 이후에 이제 배터리 안정성이 화두가 되면서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 대비해서 명확하게 높은 안정성을 가졌죠. 하지만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빠르면 이제 3년 뒤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앞서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당연히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주도 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이 더 강한 업종이 종목이 조금 더 빠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니까 2차 전지주를 만약에 지금부터 공략하실 분들은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이 어디에 가장 강한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코스닥 거래대금 회복 요건이 관건이다라고 지수단에서 이야기해 주셨고 항공주 그리고 전고체 섹터의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뭐 간밤에 뭐 아이폰 16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능적인 뭐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AI 칩이 좀 들어갔다는 부분도 있는데 3나노 공정으로 좀 만들어진 A187이 좀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성형 모델로 이제 구동해서 최적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생각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다 탑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간밤에 애플 주가가 거의 강박으로 좀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그에 따른 또 보게 되면 이제 아이워치 10이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알루미늄이라든가 티타늄 케이스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무게가 10에서 20% 정도 좀 줄어들었고 뭐 여러 가지 좀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심 50m까지도 들어가더라도 지금 방수 기능이 좀 된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30분 만에 최대 80%까지 지금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시장에서 뭐 획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내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 뭐 자화전자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그리고 뭐 BH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제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에서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8월 달에 보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여행을 가신 분들이 632만 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7%나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8월 인천공항을 통해서 화물 수송 실적이 약 24만 톤인데 작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객 수송량이 18%에서 6%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EU 같은 경우에도 여객 수송량이 있어서 이제 20%, 2% 정도 좀 증가되었다는 내용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유가도 좀 내려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뭐 델타 항공이라든가 아메리카 항공이라든가 항공주들이 다들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그 외에 뭐 진에어라든가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이 다섯 가지 정도만 좀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중국 제재를 위해서 8월 1일부터 관세를 뭐 전기차에 대해서 100% 하겠다. 뭐 그 외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를 탄력적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월 달인데 아직까지 뭐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또 대선 주자들 뭐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떠한 뭐 또 시그널을 좀 보여줄지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와줄지를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관세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2차전지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2차전지 쪽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공장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볼보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하겠다는데 이 부분도 폐지했고요. 아무튼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다들 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좀 딜레이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차전지 좀 우리가 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좀 관망하면서도 좀 매수점이 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